อุมาลังสีขอกันไกลหน่อยค่ะกันไกลวิดีโอเหรออืมหมดแล้วเอานี่ใส่อร่อยสวัสดีครับสบายดีมุกโกจิบีอินอาเซีย지금은태국이산우돈탄입니다오늘은오늘은4월5일아5월5일이죠5월5일어린이날이죠그래서오늘어문이완티하카오늘태국에서는어린이날이아닙니다어린이날아닌데한국은어린이날이라서오늘저도아직까지나이만먹었지어린입니다그래서우리오늘은이제진수성찬으로이제밥한끼먹겠습니다그래서오늘은이제제가영상으로많이소개시켜드렸죠그래서요거는이제땀라오입니다땀라오이거파파야샐러드태국식김치라고생각하시면되거든요태국식김치중에서도다양한김치가있는데파파야샐러드중에서도다양한종류가있는데오늘은그태국식그파파야샐러드탈레해산물어파파야샐러드입니다그러니까해산물김치입니다여기보면이제새우도있고그다음에꿍새우도있고빠묵오징어도있고이렇게오늘뭐새우씨알이엄청납니다그다음에여기전체적인베이스는이제파파야샐러드죠말라꼬말라꼬가태국말로는이제파파야고라오스말로는이제땀마쿵입니다마쿵마쿵그래서라오스말로는땀마쿵이파파야샐러드고태국에서는쏨땀입니다그래서쏨땀중에서도다양한김치종류가있는데오늘먹을거는쏨땀안에서땀라오싸이꿍빠묵입니다꿍빠묵은이제꿍은새우고빠묵은이제오징어죠그래서오늘태국식태국식인데이제땀라오라고하는거는빠데기라고젓갈같은게들어간거예요젓갈같은거그래서보통이제방콕에있는도시사람들은젓갈같은거안넣고흔히이제여행객들이잘먹는쏨땀이라고그조금시큼새콤하면서새콤하면서하고달달이한맛을좋아하고그거는쏨땀이고땀타이라는쏨땀이탐타이고오늘보여드리는요거는이제땀라우라고젓갈을연겁니다젓갈태국에보면동북부이산쪽에서많이먹는형식입니다태국오시면꼭드셔보십시오맛있습니다처음에는쏨땀좀달달이한그런파파야샐러드가태국김치가조금입맛에맞는데자꾸먹다보면이렇게매콤하면서짭조름한이뭐남바뭐빠덱이런거젓갈을연그런김치들이동북부이산쪽김치들이더맛있게느껴집니다그래서요거오늘메인음식이고요거는이제팍솜이라고태국의물김치입니다물김치인데요안에그겨자가아니죠와사비가들어갔기때문에먹으면이제톡쏘는말도있고맛도있고아주좋습니다이거는한국에보면겨자가들어간그물김치라고보시면되겠고요요거는이제같이이제쏨땀이파파야샐러드하고김치하고먹는뭐계란하고요거도맛있어요요거는빠이거는바다생선인데작은바다생선에이렇게좀달달이하게이렇게해가지고구워서팝니다요런거다시장에팔거든요같이먹으면맛있어요요거는단맛이나는그소세지죠태국소세지단맛나는소세지완뭐사이코완완입니다사이코완그렇게하고요렇게먹겠습니다그래서오늘도우리너무진수성찬이라서대웅찬먹으면또빈정상하니까한몇입먹고이제방송은간단하게한두번정도먹고방송은간단하게마무리하고그다음에같이우리또울라망치랑같이밥먹는걸로하겠습니다그래서먹어볼게요그처음에는조금입맛이안맞을수있는데먹다보면보통태국을좋아하시는분들은이거이쏨땀태국식김치하고그
뭐 술안주로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예,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파파야, 파파야죠. 태국말로 말랐고, 요건 빠묵, 요거는 오징어,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그 다음에 요거는 꿍 새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 요 어차피 요 고추가 들어가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요것도 매콤하고는 매끄럼요. 근데 요것도 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태국 가시면. 예. 맛있네요. 매콤 짭짜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산물이 들어간 태국식 김치에 땀라오 탈레는 한국으로 따지면 어째 보면 좀 비슷하게 표현하면 그 있죠 포항 물회, 물회랑 비슷합니다. 물회. 요 역시 젓갈을 이용하니까 파리떼가 막 날려드네요. 원래 맛있는 음식에는 파리떼가 달려듭니다. 맛없으면 파리하고도 안 달라듭니다. 그래서 요거 먹고 요렇게 먹고 맛있습니다. 좀 젓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짭짜름하고 맛있어요. 같이 뭐 물김치 요거는 뭐 한국 물김치와 똑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 와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조심히 먹어야 됩니다. 맛있어. 요거 막 좋아. 막 좋아. 저는 조금 더 맵게 하면 맛있는데 우리도 우라마시가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좀 스탠드하드한 좀 이제 평범한 맵기로 지금 합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보면 지포 비슷합니다. 보통 그래갖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 이렇게 김치 묶고 맛있네. 맛있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맛있으면 알로이 막막. 알로이 맛있다고 얘기해주라고요. 오, 우라만 신문이 알로이 막막. 알로이 막막, 치숙, 유, 타이. 제가 그만 이래 얘기했습니다. 요 음식 만드는 것 중에서 태국에서 최고라고. 그리고 만들어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아, 맛있네. 여러분들 한 번 더 이제 이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쏜땀 중에서도 이 젓갈이 들어가는 겁니다. 태국 동북부 이산 쪽에서 만들어 먹는 기름 형식이거든요. 아, 기름이 아니고 김치 형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땀라오 꿍 빠묵입니다. 땀라오 꿍 빠묵.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들어가면 땀라오 무슨 뭐 다른 것도 뭐 허이가 또 허이는 조개입니다. 허이가 들어가면 땀라오 허이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면 땀라오 뭐 카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는 들어가는 종류에 따라서 이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음식은 땀라오 이 뭐 탈레라고 해도 되고 꿍빠묵하고 그 다음에 태국식 물김치 태국식 와사비 물김치 팍솜 그 다음에 요 다양하게 계란하고 뭐 태국식 좀 달콤한 소세지하고 이거는 또 태국식 지포 같은 겁니다. 요거 작은 이제 말린 생선 튀김 같은 거 요거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드렸습니다. 꼭 태국 여행 오시면 꼭 한번 맛보십시오. 예. 또 음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 제가 봤을 때 가장 해외 여행지로 와서 그 나라를 가장 뭐 손쉽고 진짜 오리지널 리얼한 문화와 뭐 손쉽게 이해하고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현지의 오리지널 음식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현지 로컬 시장 가서 구경하면서 현지의 음식 이런 음식들 맛보시면 가장 그 나라를 이해 가장 빨리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태국 가정식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인데 뭐 5월 5일 한국에서는 휴일이죠. 태국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연휴는 아니고 뭐 지금 연휴 중이죠. 그러니까 또 공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오늘도 수고하셨고 맛있는 저녁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금카 컵자이드.